안녕하세요. 산골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은 2차선 도로면 있어서 교통은 굉장히 편리하고요. 물론 전원주택을 못 지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용도로 적합할 것 같아서 근데 단지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이니까 가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고 주변에는 조그만 창고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경계는 보통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쪽이 2차선 도로변이죠. 2차선 도로변인데 이쪽으로 해서 조금 길게 저쪽 턱이 있는데 그 밑으로 약간 깊게는 도로부지예요. 도로를 서서 한 7-80평 정도는 공짜 땅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80평 정도. 근데 정확한 측량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 도로보다는 좀 깊다는 거죠. 약간 메꿔서 사용하거나 저쪽 끝에, 저쪽 끝부분 있죠? 이게 지금 앞에 지금 파랗게 되는 부분이 들깨 있는 부분이네요. 들깨 있는 부분까지가 서로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 약간 높은 라인 있죠? 이쪽 라인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경계니까 뭐 평수를 조그만 평수 가지고 활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이제 주변에 흙이 나올 때 조금 싸게 흙을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흙을 받아가지고 지금 흙을 좀 메꿔서 좀 높여놨죠. 한 1m, 옆에 부지하고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또 저쪽에 논하고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논하고는 같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내에서 가까우면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뭐 양지 바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약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도로보다는 약간 낮다는 거. 근데 주변에 흙이 나올 때 좀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보통 보면 한 1m를 돋군다면은 덤프트럭 하나가 저희들이 보통 한 10루벨을 잡으니까, 8루벨, 10루벨 잡으니까, 뭐, 한 5만원 정도는 잡는데요. 그러면은, 주변에 흙이 잘 연결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갈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2차선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브리핑을 해봐요. 해보는데, 자, 이 땅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원주 IC에서 한 8분.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원주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2차선 도로변에 있네요. 교통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땅이 평수도 조그만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작은 물류 창고라든지, 그런 걸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원주택 부지도 손색은 없는데, 2차선 도로변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창고라든지, 조그만 공장,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물론 한 단계를 거치기는 거쳐야 되지만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근생시설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하는 거니까. 오늘 저는 908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한다면 274평 정도 되죠? 274평 정도 되는데 전체 가격은 이게 평당 한 35만원 정도 돼요.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주변 시세가 한 40에서 뭐 한 50 그 정도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분석을 해 보시고 이 용도에 맞게 쓰실 분은 저희의 좌측 상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 마시고 땅을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이거나 저희들이더러 촬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실 분은, 그래서 광고를 의뢰하실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산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